제가 의뢰를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런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조나영 선생님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옆에 노래하신 분이 너무 예뻐서 저분 배로 한번 가야 되겠습니다. 예,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예, 자 이번에 모실 또 우리 초대 가수를 또 왔습니다. 예, 요즘 많이 또 활동하고 계시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 목소리에 너무 감미로운 목소리에 반해가지고 제가 더욱더 노래도 한번 배워보겠다는 그런 욕심도 생깁니다. 아마 우리 시대에 이런 목소리를 가진 가수분들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독특한 매력적인 목소리 우리 김준영 가수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3점 축하드립니다. 사랑의 세번의 김준영. 자세가 너무 좋습니다. 역시 우리가
웬만하면은 이런 자리가 밴드에서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쉽게 참 좋은 사람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멋진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 모신 가수는 여러분 고향이 저 멀리 여기서 한 7시간 걸리는 덕시면 마을에 살고 사시는 분입니다. 정말 멀리서 오셨죠? 또 몸매는 몸매, 또 노래는 노래, 이쪽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가수분께서는. 자, 우리 민정분 가수님께서는 또 특별한 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쉽게 말해서 같이 어울리는, 함께하는 먹방 사인방 뭐 이렇게 애칭을 또 있다고,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덕신에 놀러 오시게 되면은 덕신 7시간 정도 걸립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잘 찾아가시길 바라면서 어찌 하나의 주인공 민정분 가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전국에 많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기분 좋네요. 예, 열심히 저 노래 의지하나요? 예, 한 번 보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MBC 가요 베스트 못지않은 그런 무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정말 우리 민정군 우리 가수분께서는 제가 식사를 하실 거야. 영팔 동네 옆집 이웃집 아줌마 스타일인데 역시 무대에는 이렇게 변신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아, 너무너무 예쁘시고 또 화려한 또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우리 민정군 가수, 예, 여러분, 아, 너무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특별한 무대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화려한 의상 아니지만 여러분 곁에 같이 우리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노래 부분을 내서도 우리가 즐기는 부분을 만들자고 해서 또 오늘 출연자 가수분 외에도 나도 뭐 저 정도 가수도 자신 있다 라고 하셔서 그렇게 무대를 한번 꾸며봤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시대가 낳은 최고 몸이 약하신 분을 또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바람불면 날아갈까봐 또한 솔릭도 두렵지 않다. 우리 시대가 낳은 최고의 또 봉사의 달인이시고 전국구 스타로 이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가족처럼 지내는데 제가 따라다니면서 밥을 엄청 먹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열심히 또 제가 몸 건강관리도 우리 선생님 덕분에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하십니다. 백효수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아, 박수들 앞에서 너무 얼마나 머리 있습니다.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노래를 또 준비를 거치게 잘하셨는데 오늘 큰 수가 있게 또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합니다. 바로 언론님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커스버
발전을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특별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아란 고고 장군인데요. 예,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퀴즈 문제 한번 내어보겠습니다. 잘 듣고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답 외치시는 분 상품 나갑니다. 첫 번째, 금깨탄 붕어빵. 두 번째, 성우 총장의 죽음. 세 번째, 천의 임신. 세 가지 공통점 무엇일까요? 정답. 네, 죽었다. 야, 죽었다. 거의 근접했습니다. 자, 금깨탄 붕어빵, 서부 총잡이의 죽음, 천혜의 임신 세 가지 공통점 무엇일까요? 정답, 아, 저쪽에 정답. 환자. 자, 정답. 크게 한번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정답! 정답! 틀렸습니다. 정답! 늦게 깼다, 정답! 어서 나오세요. 조금 더. 아, 이상하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자, 여러분 아주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아람 고고 장군. 아마 이분들은 아마 유명하신 분이 TV도 많이 보신 거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박서진 가수 있죠? 그분이 이분한테 다 배웠던 그런 선생님들이십니다. 우리 아람 고고 장군 팀에게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 공연을 환영해 주십시오. 분단장하고
제일 낫다고 하신 분, 제일 먼저 외치신 분 빨리 나오세요. 상품 드릴게요. 아, 여기서 나오세요. 상품. 아, 그래요? 자, 상품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제일 낫다. 예, 가수님이 언제 상품을 받으시는 거라. 가수님께서 상품을. 자,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하시고 우리 아랫고고 작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부업으로 장구를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저기 아랑고고 선생님께 찾아갔었어요. 예, 박서진 가수가 여기서 배웠다고 하니까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고, 아, 정말 퍼포먼스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우리가 또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우리 밴드에 고문으로 계시고 또한 오늘 수석도 이만큼 정말 애지중지한 수석. 제가 아는 친구가 수석이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한테 내가 일곱 번 부탁했습니다. 돌 하나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정자 데리고 가. 정자 몽돌 돌 하나 딱 주고 저보고 놀리더라고요. 이게 네가 보는 수석이다. 맞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우리는 다 수석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께서 큰 선물을 주시고 또한 이분은 정말 기자 생활도 많이 하셨고 특히 지금 나이가 올해 한 47 됐는데 현대중공업을 정년퇴직하신 분입니다. 야, 세월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마틴 노릇 툭툭히 하시고 오늘 큰 선물해 주신 손정님 여러분의 고장난 별세계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